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생 클리닉의 승용 우광훈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건 1000억짜리를 했습니다. 6탄부터 11탄까지 오른쪽 팔꿈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골프는 태생 배노건 때부터 이 오른쪽 발꿈치를 엉뚱하게, 물론 배노건이 엉뚱한 행동을 한 건 아니죠. 배노건은 그냥 자기가 하는 느낌을 설명을 했을 뿐인데 그 배노건의 영상으로부터 모든 골프 레슨이 다 오른쪽 팔꿈치를 집어넣고 허리를 집어넣고 무릎을 돌리고 하체 리드를 하고 그런 걸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 태생 때부터 엉터리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레슨을 통해서 처음부터 잘못되게 배운다. 그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1탄에 이건 1000억짜리 레슨이다는 잠깐 쉬고 나중에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안 그래도 아까 영상이 또 하나 올랐는데 이 오른쪽 팔꿈치만큼 또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검색을 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상하체 분리 이렇게 하면은 또 상하체 분리 가지고 어마어마한 프로들이 어마어마한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여기 뭐 골프 멈출기 전에 상하체 분리 연습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운스윙 상하체 분리, 고경민의 상하체 분리 연습 방법 뭐 요거겠죠. 뭐 날개축지가 늘어나야 상하체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긴 독학골퍼님 상하체 분리하다 망함. 뭐 상하체 분리하다 당연히 망하죠. 그리고 뭐 봉태현 뭐 비거리 상하체 분리 3단계로 끝. 무슨 3단계로 끝입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상하체 분리라고 검색, 여기 또 이분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보고 개소리 한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상하체 분리 안 하니까 더 잘 맞네요. 당연하죠. 상하체 분리를 정확하게 못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상하체 분리하면 스윙이 쉬워집니다. 상하체 분리 아는 데만 10년 넘게 걸립니다. 상하체 분리 훈련 방법, 뭐 어마어마한 또 레슨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 되면 드라이브 쭉쭉 나갑니다. 근데 이 상하체 분리를 제가 상식을 깨는 골프들이 49탄에 어제 상하체 분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이 벽을 차는 걸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상하체 분리도 여러분들 제가 이 오른쪽 팔꿈치도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오른쪽 팔꿈치 집어넣어라 이렇게 몸팔팔몸 하면서 이것만 믿고 따라해라 그럼 여러분들 다 된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오른쪽 팔꿈치만큼 이 상하체 분리도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이 골프 레슨 다 틀렸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느냐? 상하체 분리는 그럼 대체 저 많은 프로들이 상하체 분리를 그렇게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너는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인 주제에 왜 프로들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제가 상하체 분리 스윙을 할 수 있어야 전제 제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상하체 분리 스윙을 못하면은 그건 뭐 진짜 개소리겠죠. 그래서 상하체 분리는 아 정말 저한테 개소리를 한다라고 하신 그분이 이걸 할 수 있을지 프로들은 처음에 안 되겠지만 그 레슨을 상하체 분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윙 그렇다고 몸만 돌리는 사람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몸만 돌리세요. 무조건 돌리세요. 아니면 꼬챙이 끼어가지고 몸만 돌리면 이거는 골프 끝입니다. 그렇게 골프 가르치는 사람 이거 못해요. 근데 요즘의 기술들 상하체 분리를 정말 잘 쓰고 공을 굉장히 쉽게 파워있게 내면서 그런 호쾌한 스윙을 하는 프로들은 여기 위에서 조금만 연습하면 될 거예요. 근데 자 상하체 분리가 뭐냐? 상하체가 같이 도는 건 이런 겁니다. 중심이 오른쪽 왼쪽이죠. 이건 스키 연습하는 도구예요. 전 스키를 안 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중심 이동 연습하기 정말 좋거든요. 오른쪽 왼쪽 가죠. 그러면 하체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상체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이거는 같은 방향이죠. 분리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개인 레슨, 요즘에는 개인 레슨을 여기서 잘 안 합니다. 너저분해가지고 그냥 깨끗한 스크린장 가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할 때는 이걸 시켜보면은 골프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모든 사람들 일단 요것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막대기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상체와 하체의 방향을 같이 갑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때까지 죄다 골프를 그냥 회전, 회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실제 상하체 분리는 이제 어떤 원리냐면 하체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상체는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체가 왼쪽으로 할 때 상체 반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체와 상체가 완전 방향이 반대죠. 이게 상하체 분리예요. 방향이 반대다.
요렇게. 그러면 하체가 왼쪽으로 갈 때 나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하체가 오른쪽으로 갈 때 나는 또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상하체 분리예요, 실제. 그리고 상하체 분리는 골프에서 상하체 분리 우리 춤은 필수입니다. 춤의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체와 상체가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중심 이동 자체가 상하체 분리를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뭐 거의 20년째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런 거 진짜 어느 분이 리플 다셨는데 그 누구냐 생활의 달인에 제보해도 될까요? 저 진짜 실제로 생활의 달인에 이거 들고 와서 골프 치는가 하면은 생활의 달인이 되겠죠. 왜냐면 생활의 달인들은 자기 직업이 아니고서 다른 미션을 던져둬도 희한한 걸 잘하니까. 자, 잘 보세요. 상하체 분리가 반대라고 했죠. 만약에 상하체 분리를 못하는 스윙, 무조건 몸만 돌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라고 하더라도 요 위에서 이렇게 칠 겁니다. 상체와 하체가 같은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칠 거예요. 저도 못 칩니다. 저도 못 쳐요. 춤을 20년 동안 추고 제자리에서 다섯 바퀴를 도는 밸런스가 있는 저도 못 칩니다. 근데 땅에선 가능해요. 땅에서는 그냥 몸만 돌려서 이렇게 가도 공 잘 날아갑니다. 왜냐 제가 천억짜리 레슨 그 전에 올렸던 골프공의 반발력은 너무 좋기 때문에 갖다 그냥 찍어도 거리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몸만 무조건 돌려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 시절에 아니면은 뭐 공이 이렇게 우레탄 볼이고 멀리 나가는 시대가 아닌 뭐 깃털로 만들었었고 아니면 저 골프공이 쇠공이다 건드려도 멀리 나가는 그런 볼이 아니라 그러면 못 칩니다.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때리면 몸만 돌리면 공이 잘 날아가니까 그것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엔 이 상하체 분리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필드죠. 스크린 아무리 잘 쳐봤자 필드에서 못 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필드는 뭐가 중요해요? 필드는 평지에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종 이상한 라이에서도 다 쳐내야 돼요. 그러면 각종 이상한 라이에서 다 쳐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윙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지에서 그냥 스윙하는 게 쉽겠어요?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윙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 선수들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쓰면서 밸런스를 잡으려면은 상하체 분리가 필수입니다. 왜냐? 아까 같이 밸런스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상체와 같이 하체가 같이 쓴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춤을 20년 춘 저도 못 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잡으려면은 하체가 가더라도 상체는 반대쪽으로 내가 밸런스를 여기서 잡아야 돼요. 같이 가면 사람은 밸런스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어디로 가든지 상체로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어야지 굉장히 하체가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도 상체가 밸런스를 잡으면서 라이가 안 좋은 데서 쳐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프로들은 필수의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한 프로들도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해보고 싶네. 이거 되는지. 자, 7번 아이언입니다. 그리고 뭐 스크린이 하지만 저는 필드에 이거 들고 가서 쳐도 그래도 지금처럼은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브라보는 리어핀 게임이라고 이렇게 파3를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5m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5.9m. 그러니까 160m를 날리면 돼요. 자, 한번 제가 상하체 분리를 안 하고 여러분들처럼 아니면 무조건 몸만 돌려 무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처럼 쳐볼게요. 무조건 몸만 돌려 억지로 쳤습니다. 그나마 저는 20년 동안 춤을 춘 밸런스가 있으니까 겨우 맞춘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서 스윙은커녕 요것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동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심이동도 골프에서 말하는 중심이동 다 틀린 거예요. 자, 하체가 어디로 가든 상체의 모든 기술을 다 끌어내서 하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도 아 이게 되려나?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오 쳤다. 6번 아니고 7번.
7번 아이언 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그린 했어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연속으로 합니다. 연속으로 다시. 자, 상하체 분리. 하나, 둘, 하나, 둘. 오, 더 잘 쳤다. 역시 저는 그래도 춤을 오래 추니까 몇 번 해보면 적응은 금방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스윙하세요. 이 발판이 갈 때 제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아, 약간 슬금 맞았다. 아, 아쉽네. 다시. 방커. 약간 상하체 분리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간만에 연습하니까 다시.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빵! 오케이. 잘 맞췄다. 어이씨, 오버할린데 막 장난했네. 너무 잘 맞았다. 7번 아이언으로 160을 오버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하체 분리예요. 근데 당연히 여기 위에서 하는 방법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플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 어려운 기술을 가르쳐드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하체, 제가 1000억짜리 레슨에 오른쪽 팔꿈치를 빼라, 오른쪽 팔꿈치를 빼는 방법도 여러가지 많은 다양한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가장 큰 전제, 지구는 네모나타에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만 알아도 거기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가 들어가는 거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빼낸다라는 그 반대되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개고생했던 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생각을 바꾸고 고칠 수가 있어요. 상하체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서 하는 제가 방금 보여준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상하체 분리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개념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바꿔도 여기 위에서는 못할지언정 억지로 공을 맞추는 데서는 벗어날 수 있고 그냥 굉장히 좀 쉽게 공을 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라기보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1000억짜리 레슨이다 아니면 상하체 분리 편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드릴지 말지 여러분들이 리플을 남겨주세요. 그냥 정말 골프를 쉽게 치고 싶다, 저런 것까지 해야 되냐, 나는 뭐 아마추어고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여기 위에서까지 공을 쳐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딴 거 알기 쉽다, 쉬운 거만 알려달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리플도 남겨주시고, 아니면 진짜 제대로, 제가 말했지만 여기 위에서 치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한 그 상하체 분리를 프로들이 어떻게 엉터리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다, 그러면 리플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뭐 멤버십 회원분들은 당연히 이제 리플을 남겨주겠죠.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만 리플을 남겼다 그러면 멤버십에 뭐 올릴 거고, 일반 회원인데도 이렇게 리플을 많이 남겨주시고 이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일반 영상에도 1000억짜리 레슨이든 아니면은 상하체 분리 특집편이든 이렇게 해서 상하체 분리에 대한 가장 큰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거 유튜브에 골프 레슨 절대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프로들이 말하는 유튜브에 막 상하체 분리하는 기술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레슨하는 걸 딱 들었을 때 제가 상하체 분리할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보면 엉터리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큰 개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리플을 남겨주세요.